안녕하세요. 오늘 7월 2일입니다. 제가 지금 인사동에 와서 갤러리 가이아에 올라왔습니다. 이 갤러리 가이아에는 지금 레지나 박 선생의 그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는 그림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이 꼼꼼함과 치밀함이 있어서 굉장히 이걸 자세히 보면서 그림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찾아서 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 종이 위에 이 치밀함과 그 꼼꼼함으로 그렸는데요. 이 보면은 밤하늘에 이 달, 또 별, 또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걸어가는 사람과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어떤 인생의 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그림 속에 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 또, 이탈리아에 유학을 다녀오셨고요. 이번에 그, 조용아트 서울 아트페어스에도 판매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았던 분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떤 기도의 이런 숨소리, 기도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거를 따라서 올라가서 저 위에서 어떤 영적인 대화, 또 이렇게 달림, 이렇게 이런 걸 만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따스함과 어떤 힐링,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데요. 이 정말 하나하나 굉장한 건 세필, 이런 작업으로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력, 그림의 노동,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통하고 또 일반 관람객들이 이걸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 지금 이거에 차서 이거 위에가 좀 봉긋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 제목이 온전한 또 밑에 보면 그 글씨 이런 것들이 촘촘히 새겨져 있습니다. 작가는 정말 이 작품 하나하나의 어떤 기도의 숨소리,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인데 또 이게 좋은 작품을 보여주면서 또 판매에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갤러리 가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코로나 분류에 주눅들지 마시고 또 좋은 작품을 찾아서 이렇게 힐링하도록 하십시오. 갤러리 가이아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